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쟁맨입니다. 오늘은 우리 송정죽도공원에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군부대 자리였었습니다. 군부대 자리 있다가 보니 그때 철거를 하면서 요 흙을 갖다가 다른데 폐자재를 버리지 않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깔아놓고 공원을 한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참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 중이고요. 자, 이것이 본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면은 폐건축 자재가 지금 보이시죠? 폐건축 자재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폐건축 자재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군부대 철거를 하면서 그대로 깔아놓고 공원을 한 자리입니다. 자, 한번 좀 보십시오. 자, 제가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여기 지금 본면이 되어 있죠. 여기 본면에서 첫 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유수를 나올 때 어디서 돌을 주소 와가지고 쌓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송일정 마당에는 전체가 지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가 어떻게 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저께부터 공고리도 치기 시작했고 지금 오늘 아직까지 양생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저는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르고 자국이 포관하고, 그쵸?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게 군부대 자리였었거든요, 여러분들. 철거를 하면서 그대로 깔아놓고 공원을 한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고리가 이게 옛날에 군부대에 있을 때 이게 바다 공고리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인트가 지금 보이시죠? 그 페인트 자체가 자,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쵸? 이렇게 구멍이 확 뚫리죠. 저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상태거든요. 요 식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이 상태였었습니다. 자, 여기 폐자재입니다. 요 지금 물길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물길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공고리가 이래 또 굽고 포가났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서서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송일정에 보면은 저게 지금 팔각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옛날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서가 있는 데는 길이 없었고 요번 기회 때 아예 돈을 조금 더 써더라도 요렇게 길을 한번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로 길 나오는 거는 관광객들이 올라오던 길만 있으면은 조금 그가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파장 쪽으로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 있는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그래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길을 하나 이번 기회 때 만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운대 구청에서는
자, 지금 현재 화면 자체를 좀 돌려. 자,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1년 전부터, 한 1년은 지금 제대로 못 됩니다. 제가 한 1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1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때서부터 공사를 해달라고 해운대 구청에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최대는 제가 1년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공사를 할 때 첫번에 한 번 정도는 뉴스를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리고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숨어서 공사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볼 거예요. 어떻게 공사를 하는가. 공사만 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사를 어때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게 문제겠죠. 공사를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우리 주민들하고 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바다 쪽으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울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울로 가는 쪽이거든요. 야, 딱 이렇게 바다를 보고 이렇게 하면 속이 탁 돌리고 얼마나 좋노. 자, 여러분들. 자, 바다가 이렇게 잘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송정죽도공원 쪽에 보면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그게 리몰레딩으로 다시 합니다. 한 8천만 원 들어서 공사를 할 거거든요. 여운대 구청에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